안녕하세요. 수원 삼성 공격수 김건희입니다. 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치고 나서 계속 경기를 참고 뛰었을 때 마지막에 FC 서울이랑 슈퍼매치 했을 때 패배하고 엄청 울었어요. 서럽게 그냥 그때 이제 감독님이 나가실 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써도 이 팀에 무언가를 줄수 없고 제가 승리를 이끌 수 없다는 확신이 그때 정확히 들어서 그런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제가 부상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 그렇게 마음이 확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의 역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 부상을 안고 있어서 그런 거에서도 또 팀이 항상 죄송하고 팬분들한테도 뭐별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에 뭐 FA로 나가느니 이적료를 조금 어떻게든 받은 은혜를 좀 보답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첫 제의가 왔을 때 감독님께 찾아가서 병준이 형이 왔기 때문에 저희 팀의 병준이 형 같이 확실히 골을 책임져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 저보다는 훨씬 병준이 형이 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가도 병준이 형이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이번 기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는 팀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그게 저저번 주 얼마 안 됐어요. 또 이적료가 더큰게 해서 제의가 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FA로 나가는 것보다 그 금액이 팀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저한테 제의를 해준 삿포로 팀에 대한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해서 감독님께 또 찾아가서 도전을 하고 싶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더니 감독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감독님이랑 최성용 코치님이 제가 신인 때 코치님으로 계셨는데 살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몰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들고 했는데 사실 되게 감사하고 항상 수원에 안 계실 때도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도 항상 매년 연락을 드렸는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정말 제가 정말 잘 되고자 하시는 마음에 그렇게 저한테 항상 한번더 쓴소리 하시고 더 질책하시고 개인 훈련 나올 때도 더 같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도 저를 이해해주시고 서로 터놓고 정말 얘기하면서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수원에 오기 전에 대학교 때도 이제 일본에서 너무 좋은 제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나 뭐 에이전트 분들이나 다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팀에서 뛰고 싶다고 해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경기를 보면서 대단한 선수분들한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서포터즈석에 눈이 가서 그것 때문에 이 팀에서 뛰고 싶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다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팀에서 뛰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 선택으로 오게 됐고 그래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옳은 선택이라고 만들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엄청 대단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고 버텼던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나가서 제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증명을 한다면 제가 여기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헛되이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 더 잘하고 싶고, 기훈이 형처럼 정말 팀에 많은 것을 줄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선수가 된다면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제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돌아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싸우고 도전하고 열심히 성장을 해서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목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안고 나가서 할것 같아.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팬분들한테 항상 너무 죄송해서 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응원을 해달라 이렇게 믿어달라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오롯이 팬분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를 응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팀의 주인이자 이팀그 자체에는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떠나지만 많은 선수들이 새로 오고 떠나고 감독님, 코치님도 뭐 왔다가 떠나고 다 돈을 받고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지만 팬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셔서 이렇게 이 팀을 사랑하시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 여기에 희생을 하시면서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팀의 정말 진정한 주인은 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꿋꿋이 힘든 시기에 지켜주시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팬분들이 정말 더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저보다 정말 더 좋아한다고 느껴질 만큼 저희 직계 가족들도 그렇게 원정이나 이렇게 응원을 다니면서 응원을 못하는데 팬분들은 항상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팀을 항상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저를 위해서 팀을 이제 떠나지만 팬분들께서는 감히 말씀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팀을.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팀이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팀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